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책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책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이나 지식 등이 들어있는 매체죠. 네. 그래서 책에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생각이나 지식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한 문화유산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서 각 나라마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인류의 유산인 책을 소중히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들도 왜 먹고 살만해지면 대부분 거실 책장에 세계문학전집, 뭐, 그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런 걸 꽂아놓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그죠? 인테리어였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만큼 책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책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보면 책 읽는 사람 찾아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에게 책이란 뭔가? 책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적어놓은 종이에 불과한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그 책을 봐야 내가 모르는 게 다 책 안에 있었으니까 예, 예, 예. 지식이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 이게 일반적입니다. 네. 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책을 단지 정보나 지식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날에는 종이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에는 종이책 말고도 정보나 지식을 담는 도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책을 정보나 지식을 얻는 수단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종이로 된 책장을 넘기는 수고 이걸 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냥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처럼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의 관점으로 보자면 종이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안 그쵸? 되고. 맞습니다. 네.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책 내용 들려주는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수백 페이지의 책을 단 5분 만에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상도 많거든요. 그러면 종이책은 이제는 사라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실제 요즘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이 등장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책의 소멸을 주장하는 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이런 견해에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는 책의 우주라는 대담집에서 인터넷 출연으로 인해 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은 수저나 망치나 바퀴 또는 가위 같은 것이다. 일단 한번 발명되고 나면 더 나은 것을 발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수저보다 더 나은 수저는 발명할 수 없습니다. 책은 자신의 효율성을 이미 증명했고 같은 용도의 물건으로서 책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에코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서 종이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을 하는데요. 네. 왜냐 그러면 종이책은 수저나 망치처럼 완전한 발명품이라는 거죠. 여기서 완전한 발명품이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발명될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저 있잖아요. 이 수저는 기술적으로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발명품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에코가 보기에는 종이책도 더 발전할 여지가 없는 최종 상태에 도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사라질 리 없다는 논리죠. 책은 무겁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전자책 들고 다니면서 예, 예.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다 들어가니까 예. 이게 더 종이책보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거든요. 맞습니다. 편리성 측면으로만 보면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책은 편리성만으로 선택하는 물건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이나 사용 편의성 이런 건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고를 때 적용하는 기준이지 책을 고를 때 적용하는 기준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 지금까지 사람들이 편리성만으로만 책을 선택했다면 어려운 입문 고정들은 시장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한편 편리성 때문에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선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독서광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들어있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셈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려 책을 예전보다 덜 소중하게 된 것 같아요.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려 과거보다 책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네. 아무튼 오늘날에는 책에 대한 접근성만은 좋아졌지만 책의 의미나 가치는 외려 평가 절하되고 있고 그래서 더 안 읽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 있고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것도 네.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책보다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 안에 예. 또 딴 짓을 할 수도 좋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책을 볼 수도 있지만 책 보는 것보다 재미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텍스트로만 된 책은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로는 좀 구닥다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게다가 종이책은 다른 매체들 예컨대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비교해도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한 매체이긴 합니다. 해서 요즘은 전반적으로 책의 가치를 그다지 높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네. 생각해보면 책의 가치는 그 책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는 독자의 몫이긴 하거든요. 네.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천의 고원이란 책에서 책을 하나의 다양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다양체란 어떤 것에 귀속되기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다양한 연결과 접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변용하고 정식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는 책도 하나의 다양체이면서 하나의 배치물이다. 그래서 다른 배치물과 연결 접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칼 마르크스가 집필한 자본론이란 책이 있잖아요. 이 책도 다양한 책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론이란 두꺼운 책이 라면을 끓인 냄비와 접속하면 냄비 받침대로 활용될 수 있고요. 예, 예. 낮잠 자는 사람의 머리와 만나면 베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또한 자본주의 모순에 눈을 뜬 노동자의 손에 들어가면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 접속되는지 또는 어떤 배치 속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책의 의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해서 들레즈는 다양체를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예. 당연히 책도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해도 그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는 냄비 받침대로 그렇죠? 쓸 수도 있다. 예, 그런 경우 꽤 많잖아요. 그죠? 해서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는 걸 좀 즐기는 사람일수록 책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컨대 프랑스 현대 철학자인 레비나스는 책이 인간에게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해준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책이 정보 제공이나 도구 사용의 매뉴얼로 이해되어 인간됨과 관련해서 존재론적 의미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인간 존재는 책으로 향한 존재다. 책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레비나스에 따르면 책은 단지 정보 제공이나 도구 사용의 매뉴얼로서의 기능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을 읽어도 인간됨이라든지 존재론적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가치가 정보 습득이나 어떤 도구의 기능을 얻는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는 매번 가전제품의 사용자 매뉴얼 정도만 읽고 있는 것과 비슷해지거든요. 그것도 안 읽어요. 그렇죠. 진정한 책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이 뭔가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비나스라는 분이 책을 인간의 존재 방식 이렇게 네, 표현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책이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책들은 나에게 모든 자유란 잠정적인 것임을 자유는 자기의 노예 상태 아니면 적어도 자기 헌신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지드에 따르면 책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가 보여주는 영상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냥 아름답고 무한정 자유로운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멋진 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건 현실의 일부분이고 또 상당히 왜곡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미디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굴절된 상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당히 왜곡된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보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따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실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기에게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책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실제 자기 모습을 자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면 네. 이것 때문에 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루한 현실보다는 거짓이라도 환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거짓 환상 속에 사는 건 결코 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머리가 아무리 환상 속을 유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지금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그곳을 벗어날 올바른 길을 찾기도 어렵죠.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책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기도 합니다. 해서 이렇듯 책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담아놓은 저장 매체가 아니죠. 책은 가능성의 공간이고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책을 가까이 할수록 다양한 가능성 열어갈 수 있고요. 네. 자기 존재 방식을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